이 삼성 원 UI를 내준 건 고마워. 근데 좋은 말 할 때 내 갤럭시 탭 보내줘. 아니 요즘 녹조랑 QC 문제가 많은데 쿠팡한테 고마워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20에 있는 특별한 기능들을 구형폰에서도 쓸 수 있는 원 UI 2.5가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는지, 변화된 점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노트 20에서 강조했던 기능들을 이제 S20 시리즈, 그리고 곧 업데이트될 S9, 노트 9 시리즈에서도 그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삼성 언팩에서 놀라웠던 점은 삼성이 기존에 있는 판올림, 그러니까 큰 업데이트를 총 두 번을 해줬지만 이제는 세 번까지 업데이트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본의 광고는 욕먹지만 이런 업데이트는 칭찬을 해줘야 돼요. 먼저 업데이트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누르면 새로운 원 UI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저는 비교를 위해서 얘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왼쪽이 2.5, 오른쪽이 2.1입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밑에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갤럭시 S20 시리즈부터 플래그십은 120Hz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120Hz라고 명확하게 박혀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면 높음과 일반으로 더 간단하게 노트 20 울트라처럼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노트 20와 비교하면 살짝 다른데, 노트 20는 최대 120Hz까지 자동으로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트 20 울트라는 LTPO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변으로 주사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도 살짝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는 두 번의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바로 켤 수 있는, 더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경화면 탭이 살짝 달라졌어요. 이것도 조금 더 간단하게 심플하게 변경되었고, 제스처, 이것도 내비게이션 바에 들어가면 화면 제스처였지만 이제는 스와이프 제스처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옵션 더보기를 누르면 여기 있는 기능들은 모두 동일해요. 그리고 기존과 달리 스와이프 제스처를 원래 원 UI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노바나 다른 런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기능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싱글 테이크는 제가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여기 5초부터 15초까지 설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고, 사실 다른 것보다 가장 큰 변화는 프로 동영상이에요. 2.1 버전은 없지만 2.5에서 오른쪽 상단에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K 60프레임으로 변경한다면 여기도 UHD 60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지금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왼쪽 상단 오디오 레벨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 오른쪽 상단 누르면 얘는 초점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었지만 2.5에서는 히스토그램이 생기게 되었어요. 카메라, 그러니까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히스토그램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얘는 이제 프로 모드에서도 영상 촬영 시 히스토그램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설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로 8K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2.1에서는 프로 동영상에서는 8K 설정이 불가능했는데 새로운 버전부터는 프로 동영상에서도 8K 설정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얘는 지금 더 설정할 게 없잖아요. 2.5에서는 줌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줌 아웃을 할 때 더 부드럽게 줌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왼쪽으로 가면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것도 모든 방향, 전면, 후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블루투스나 USB 마이크를 쓴다면 그 장비로도 무선 핀 마이크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정으로 가보면 설정 유지라는 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카메라 모드, 셀피 화각, 필터, 요것을 카메라를 끄고 다시 실행할 때 기존에 있던 세팅을 기억하고 있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사실 프로 동영상에서 크게 개선된 게 동영상 탭에 프로 동영상 크기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여기서 또 21:9 비율의 시네마틱 비율, 이 비율로도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해상도에 보면 FHD 120프레임 촬영도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노트 20 울트라에서 강조했던 기능들을 이제는 원 UI 2.5 업데이트로 모두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뷰티, 새롭게 생긴 건 얼굴 리터치, 아이콘이 살짝 변경되고 기본 기능은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파이 편의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것은 기존에는 없었지만 지금 연결하기도 전인데 뭔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일반이라 나와 있고 여기는 안 나와 있고, 원 UI 2.5에서는 연결 전 와이파이 속도를 매우 빠름, 빠름, 일반, 느림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모든 와이파이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없는 새로운 와이파이를 연결할 때 주
주변 갤럭시와 와이파이 비밀번호 공유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저는 한 번도 뜬 적이 없는데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덱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덱스 모드가 여기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이 덱스를 누르게 되면 노트20처럼 무선으로 덱스를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미라캐스트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라캐스트를 지원한다면 무선으로 덱스를 쓸 수 있고 또 멀티핑거 제스처 기능도 추가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Z플립은 덱스 자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선 덱스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키보드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냥 생김새로 보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설정으로 들어갔을 때 언어입력 관리에서 검색 버튼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쉽게 검색해서 추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가장 큰 변화라면 사실 여기 더보기를 누르면 새로운 버전에서는 유튜브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게 유튜브로 들어온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위에 추가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문자나 카톡을 하면서도 유튜브에 있는 링크를 바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카톡으로 친구들과 대화할 때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리고 문구 추천도 개선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4, 3, 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기존 버전은 뭔가 딱딱하게 애니메이션이 전환되었다면 새로운 버전은 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모드에서 스플릿 뷰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버전은 모드로 들어가면 뭐 따로 스플릿 뷰가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2.5 버전에서는 모드로 들어가면 분할 키보드로 해서 스플릿 뷰로 쓸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가로 모드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해졌을 거예요. 다음은 엣지 패널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엣지 패널을 오른쪽에서 이렇게 꺼낼 수 있는데 디자인이 완전 새롭게 변경되었어요. 미리 써보니까 더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바뀌었다고 느꼈거든요. 특히 위에 최근 앱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고 또 여기 보면 펼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모든 앱들을 펼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날씨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디자인이 좀 개편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기존에는 드래그를 했을 때 팝업 화면만 여기에 놓고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여기서 드래그를 했을 때 팝업 화면으로 사용할 것인지 끝에 놓으면 전체 화면으로 열 것인지 더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편집으로 들어가보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뭐 전체, 멀티 윈도우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분할 화면으로 열 때 길게 누르기, 한번 누르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최근에 사용한 앱인 요 위에 있는 게 싫다면 그냥 요거를 꺼버리면 기존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소리와 진동도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갔을 때 뭐 사실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진짜 미세하게 조금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어 시스템 소리로 들어가면 기존 갤럭시 새로운 갤럭시 변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어에도 들어가보면 좀 명칭이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뭐 시스템 소리, 시스템 진동이었지만 이제는 더 깔끔하게 소리와 진동으로 변경되었고 시스템 진동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터치 피드백과 삼성 키보드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뭐 다이얼 키패드, 내비게이션 제스처, 카메라 피드백 이곳에 대한 진동도 더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변경된 것이죠. 아! 참고로 갤럭시 노트20와 울트라의 진동은 다릅니다. 노트20 해체쇼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일반 버전은 동그란 것, 그러니까 이전처럼 지익하고 한 단계로 피드백이 느껴지지만 네모난 것은 리니어 방식의 모터이기 때문에 진동의 느낌이 달라요. 뭔가 피드백을 주는 애플의 탭틱 엔진과 비슷한 느낌의 진동을 줍니다. 그 얘는 진짜 저가형에 들어가는 옛날 방식의 고전적인 진동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세세하게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캡처를 할 때 상태 표시줄과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녹화할 때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기존 방식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굉장히 크게 좀 크게 녹화하는 표시가 떴다면 새로운 방식은 거의 보이지 않도록 끝부분에 정말 작게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뜨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시작하는 방식도 달라졌거든요. 자, 다시 녹화를 누르면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하지만 시작할 때 새로운 버전은 카운트다운을 건너뛰고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화면 녹화를 많이 하는 저는 진짜 이거는 너무 좋은 기능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시정지 버튼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숨기면 엄청 얇고 펼치면 다시 크게 나오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재난안전문자도 알림만 끄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트 시리즈의 핵심 삼성 노트도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어요. 지금 S20는 초기화를 한 상태라서 노트 앱이 없지만 노트20 울트라는 지금 2.5를 설치하고 노트 앱이 있거든요. 대부분 노트20 울트라에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음성이 녹음
이때 어? 뭐야? 아 지금 여기서는 안 되는데 이게 아마 노트 앱 자체가 업데이트가 되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성 녹음을 켜고 기본 앱 그러면 이 녹음된 거를 들으면서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을 필기할 때 음성으로 어떠한 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노트 20 울트라에서 안 되는 걸 보니까 노트 시리즈에서만 지원하는 기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삼성 노트에서 PDF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노트 시리즈의 좋은 점은 PDF 파일을 바로 읽어올 수 있다 보니까 메일로 PDF 파일이 오면 거기에 바로 서명을 해서 파일을 다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기능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원 UI 2.5의 달라진 점을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네이밍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것 이번 업데이트로 하드웨어에서 오는 차이가 아니라면 대부분 원 UI 2.5에서 노트 20 울트라의 USP로 밀고 있는 기능들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노트 20 울트라 그 갤럭시 스튜디오에 가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게 S20를 업데이트하니까 대부분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삼성전자 사장님이 바뀐 이후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업데이트로 새로운 제품에 대한 USP가 들어올 만큼 새로운 핸드폰으로 갈아탈 이유를 없애버리면 나중에는 이러한 업데이트 소프트웨어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원 UI 업데이트 제가 해버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많은 분들이 원 UI 2.5가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추가되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번 영상으로 그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건 제가 요즘 노트 20 울트라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쓰다가 리뷰하려고 S20 플러스를 잡으니까 굉장히 가볍고 그립감도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노트 10이 와 이게 오랜만에 잡아보니까 진짜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트 20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건 요 무광 브론즈 색상인데 그것을 제외한다면 체감 두께도 훨씬 더 얇고 가볍고 진짜 작년이 레전드였네.